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정설법 관광인 석용현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청정한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고 다시 하얀 세상으로 그림을 수채화처럼 그립니다. 바로 겨울아이가 찾아온 것이지요. 이 추운 겨울은 가을처럼 편안한 여행의 계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겨울에도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할수 있는 정겨운 곳,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 가슴처럼 느껴지는 곳, 공주야 놀아보는 공주락 여행입니다. 공주락 여행은 사계절 준비되어 있는 여행의 명소랍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공주락은 오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이일은 농촌 체험 관광을 할수 있는 오도이촌 주말 여행의 선진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맹자 양해왕 장구 하편에 여민동락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지요. 이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라는 말이지요. 즉,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자의 이상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주의 여행은 1박 2일의 주말 관광을 위한 여민동락의 여행을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명소 관광지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할때 음악을 즐기고 체험을 경험하고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또 나홀로 여행이나 어린 자녀를 위한 가족 교육 체험을 위한 여행, 학생들의 수학 여행, 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 농촌 체험 관광을 위한 여행 등 다양한 여행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준비된 곳이 공주락입니다.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시는 국민 여러분, 한번 오도이촌 1박 2일 여민동락의 공주락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네요. 관광이나 여행 문화 체험,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레저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행복들을 향한 여민동락의 여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